나에게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예. 정말 천사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신성자 연습회 왼쪽부터. 정말 선한 인상이 김양민 씨는 시크로율 100%를 보여주는 오른쪽.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씨, 잠시 다시 보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성주신학자 언제나 망자가 우선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죠. 덕춘역의 김양기 씨 반갑습니다. 네. 자, 망자를 찾으러 간 이승에서 성주신과 무시무시한 첫 만남을 맞이하시죠. 네, 그렇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네, 한 손으로 저를 제압하시고 네, 무서운 모습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영상 보니까 덕춘이 기억 못한 덕춘의 과거를 성주신이 알고 있는. 아, 네, 맞아요. 이제 성주신님은 모두의 과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번에 촬영하시면서 마동석 씨와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만남은 저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표현이 되지만 이제 영화를 보시면 또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성주신과 덕춘이 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